난 아직 철이 없고 싶어 baby I want you 아직 어리석고 싶어 baby I want you 더 부딪혀 꿈까지 가요 왜한 줌도 없이 숨을 쉴 수 있을 때 Forever ever ever young Forever ever ever young 내 젊음의 끝은 없어 매일 여기서 만나자 Young Street Forever ever ever young Forever ever ever young 내 젊음의 끝은 지금 바로 만나자 Young Street Young Street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요 저의 절친이자 저와 같은 드라마에 출연했던 여배우입니다 서봄 뭐야 이 목소리가 아닌데 서봄 목소리가 많이 늙었네요 미치겠네 서봄 자 조용히 마셔 서봄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아 나구나 특급 존재감으로 나오는 작품마다 눈도장 쾅쾅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까지 갖추고 있는 믿고 보는 배우죠 고아성 만나면 반갑준 자 이준의 영스트 2부 시작했습니다 고아성씨 어서오세요 고아! 안녕하세요 네 밝네요 아, 네. 네 오프닝을 너무 네. 멋들어지게 잘 네. 해주셔가지고 아. 약간 감동했어요 아 그래요? 네. 못한다고 그럴 줄 알고 방역하려고 아. 그랬는데 정말 드라마가 끝난 지 네.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쵸 정말 한결같은데 목소리가 네. 살짝 아. 늙은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시작하자마자 까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고아성 씨는 그대로예요. 지금 아, 괴물 보는 것 같아요. 괴물. 빰빰빰빰빰빰. 아니 아 진짜 괴물 그때랑 얼굴 똑같아 진짜로. 그죠 진짜. 아니 괴물 때 저 실제로 봤어요? 텔레비에서 봤죠. 아 텔레비랜다. 영화관에서 저 영화관에서 봤어요 괴물. 정말요? 네 그 괴물 그 저기 막 한강에 입수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 열려 있거든요. 네.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고아성입니다. 영스트리트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제가 직접 아담 씨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네. 나와달라고 네.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나오셨네요. 아 네. 제가 예전부터 네.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거짓말. 기회가 돼서. 네. 네. 아, 되게 형식적이네요. 아, 네. 진심이에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네. 오.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 드렸잖아요. 맞아. 솔직히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오대요? 네. 오. 그 DJ와 게스트로 이렇게 만났는데. 네. 어때요, 지금? 제 모습 어떻습니까? 5년 전에. 네. 이준 DJ님이. 네. 제 전 남편이었거든요. 아, 그쵸. 우리 결혼도 했었잖아요. 애도 나죠, 애도. 서부 화이팅! 제가 인상아 애를 좋아해서 오랜만이다 인상아 애를 좋아해서 사랑을 하고 와 대사를 다 외우고 있네요 이렇게 아 저 그럼요 저 대사 다 외우고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우리 아니다 갑자기 연기하면 안 되겠으니까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자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같은 드라마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네 자 2015년 2월 23일에 시작했고 2015년 6월 2일에 방송이 끝났었는데 네 뭐 에피소드 없습니까? 에피소드요? 네. 너무 많았죠. 네. 일단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였는데 이제 네. 부부 연기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처음이죠, 처음. 어떤 네, 결혼하는 저는 어떤 그런 멜로 거. 연기도 안 해 봤었어요. 진짜? 네. 첫 고아성 첫 멜로 상대 이준. 아니, 네팔자예요. 좀 약간 좀 그러네요. 네. 아 마음에 안 드세요? 아 저는 좋아요. 아, 저도 저는 좋아하는데 너무 영광이었어요. 아니 또 고아성 씨가 네. 진짜 이게 거짓말 아니고 진짜 이 영화 이 드라마 업계에서 네. 고아성 씨 이름만 되면은 와 그치 연기 정말 잘하지. 진짜요? 아 진짜로. 자 최근에도 제가 김선영 선배님하고 네. 얘기하다가 너 지금까지 하면서 합이 제일 좋았던 배우가 누가 있어? 하면서 네. 막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고아성 씨 얘기했거든요. 아 진짜 아 진짜로. 진짜예요. 아 진짜로 다 걸고 지금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네. 그랬는데 아 그치 좋지 너무 좋지. 딱 이런 거 듣고 진짜 영광이네요. 아 제가 네. 더 영광이에요. 뭐가 더 영광이에요? 정말 네. 뭔가 상대 배우가 네. 이준 배우님이란 얘기 들었을 때 아 정말 호흡 기대해 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호흡. 네. 아 그렇죠.
우리 그때 그 괜찮았어요. 그리고 우리 그 작품도 되게 퀄리티도 좋았고. 그쵸? 맞아요. 자, 저는 아성 씨랑 친하다고 근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2016년에 나온 기사인데 네. 고아성 이준 대신 임시완 진짜 잘생겼다. 내용을 보면 임시완 이준과 함께 출연한 고아성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인터뷰를 이어갔다. 임시완 되게 낯설었어요. 진짜 잘생겨서요. 라고 말해서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어 함께 연기했던 이준과 임시완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이준 씨는 오래된 사람이죠. 다 잊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네? 아니 저는 이때가 네. 정말 똑똑히 기억나요. 똑똑히? 네. 네. 한번 얘기해보세요. 일단 네. 이준 DJ님과 함께 네.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었는데 네. 제 차기작이 결정이 됐어요. 네, 상대 그쵸? 배역이 임시완 네. 배우님 네. 결정이 됐는데 네. 이제 DJ님께서 아, 내 친구라고 네. 네. 막 과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네. 과시했어요. 아, 네, 내가 소개시켜줄게. 네, 내가 맞아요. 아니까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소개를 시켜줬어요. 작품보다 먼저 이제 사적으로 만나게 돼서 맞아 맞아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를 찍었죠. 네. 그때 당시에 또 이준 DJ님의 인터뷰를 네. 보게 됐어요. 아, 네. 고아성이 네. 남동생 같다고 했어요. 제가요? 네. 저한테 남동생 같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서운해서 네. 반격을 한 거예요. 나름의 반격을. 오 아니 기억력 진짜 좋다. 아니 기억력이 진짜 좋으시네요. 네 이건 정말 똑똑히 기억나요 이 시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가 그때 솔직히 네. 너무나 아니 그 뭐 이런 얘기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아영 씨도 몰려. 아 우리가 굉장히 친했었어요. 아, 예. 굉장히 친했고 굉장히 뭐 많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죠. 그렇죠. 네. 정말 비밀 얘기도 신선하게 나누기도 하고. 아 그랬었죠. 네. 그런데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야? 네? 아니 솔직히 네.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네. 저희가 정말 네. 되게. 친근하게 지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 근데 네. 그러면서 멜로 연기를 했다는 게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때 생각하면 되게 신기해요. 네. 막 서로 막 엄청 장난치고 야 뭐 야 와 하다가 액션 하면은 갑자기 막 키스하고 맞아 맞아 진짜 그렇게 찍었어요. 맞아요. 근데 화면 보잖아요. 너 되게 잘 나왔어. 맞아. 그래서 저도 그때 느꼈던 게 또 똑똑히 기억나는데 네. 이주은 배우님이 정말 네. 베테랑 프로 배우구나. 저도 그냥 잘 리드해주면 따랐던 네.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그 아닌데 제가 아니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그 시기에 있었어요. 그 저희가 쪽대본이 나와가지고 네. 대사가 차 타오가 하면 과성 씨가 차 1분이면 간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어둡잖아 이게 있었는데 네. 제가 그거를 어둡잖아 이렇게 했었는데 과성 씨가 여기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했는데 그게 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 네네. 네. 제가 차 타오가 하면 1분이면 간다 한번 해보세요. 네. 차 타오가 1분이면 간다. 어둡잖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게 좋았다고요? 아니 아니 이게 진짜 이거 보고 네, 아 역시 그 경험과 경력을 무시할 수 없구나. 진짜 멘붕 왔거든요 쪽대본 받고. 저 보셨죠 그때. 그때 멘붕 와가지고 네. 그때 끊었던 담배를 다시 폈었어요. 그 시절에. 아니 진짜로 쪽대본 받고 너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했는데 고아성 씨 많이 더듬었죠. 그때 오빠가 되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네, 아 근데 또 저는 너무 좋아요. 그렇게 힘 그런데 저는 그 되게 좋았어요. 잘 극복을 했죠. 네, 네. 네. 너무 뭐 좋았죠. 네. 자 고아성 씨를 환영하는 영스그룹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읽어주시죠. 제가요? 네 원래 그 다 읽으시는 거예요. 전 댓글 좀 보고 있으려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나리비아님, 네. 아성 씨에게 행자 씨가 의젓한 오빠로 느껴졌던 적이 과연 있는지 궁금해요. 매 순간 아 진짜요? 매 현장에서 정말 존경스러운 오빠였죠. 진심입니다. 아니, 진짜요? 네. 오케이. 6746님 네. 풍문으로 들었소 부부가 만나다니 반가워요. 찌질 천사 한인상 똑순이 서봄. 맞아. 똑순이 서봄이었지. 네. 맞아요. 인상이 너무 그 약간 찌질 천사 느낌이었고. 댓글 좀 읽어주세요. 아 김민정님께서 네. 행자 씨 아기 되고 싶어 했는데 소원 성취하셨네요. 데뷔로 따지면 고아성 씨보다 완전 아기잖아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11주년이거든요 오늘이. 그러게요 오늘 좀 네. 들어섰는데 네. 오늘
11주년이시라고 축하드립니다. 네, 맞아. 맞아. 아, 오래 하셨네요. 네, 권성 씨보다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완전 초 대선배님이 아닐까. 그렇죠. 제가요? 저 권성 씨가 한 20년 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너무 그거, 어릴 때부터 해서. 어렸을 때 그거. 아예 하지 마세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네,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안 할게요. 네. 아, 네, 말씀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좀 놀라서 네. 그랬을 뿐이지 네. 어린이 드라마로 데뷔를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때 아주 명년기 펼치셨고. 아, 예. 그렇죠. 네. 그때부터 엄청 네. 대선배인데. 아, 이 대선배님하고 이게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아, 저도요. 아직도 근데 20대잖아요. 네, 몇 오래된데. 개월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두 달 남았네요. 29살. 야, 고한성 씨가 괴물 때 중학생이었는데 지금 이제 30살이네요. 그때는 네? 오빠도 고등학생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나이든 적으라고 그래? 아, 저는 되게 애기로 봤어요, 애기로. 아, 중학생. 약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그 굉장히 그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한 살 차이가 되게 클 예. 때죠. 이제 우리는 네 살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아, 엄청 완전 애기죠, 애기. 예. 지금은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지금은 저를? 에? 지금요? 네. 제가 안 어려워하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사실 고아성 씨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주변에서 이 평가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좀 대학이 어려운 게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아, 진짜 아니 막 배우들마다 고아성 씨 얘기하면은 이러니까. 오, 그래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하고 연기했구나 하면서. 아, 진짜로 그래요. 아, 오늘만은 정말 다 네. 내려놓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네, 편하게? 네. 알겠어요. 지금 편한데? 오케이. 네. 읽어주세요. 뭘요? 문자요. 아, 네. DJ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네. 3837님, 고아성 언니, 타지에서 혼자 외롭겠어요. 고아성이란? 판타지에서. 아. 오, 요즘에 아~ 이런 센스 있는 네. 주접 댓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전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 하시네요? 네, 진짜 너무 재밌어요. 우리 좀 다르네요. 왜요? 저는 약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진짜 재밌어 하네. 네. 네, 소호 러블리님께서 아성님 찐으로 매일같이 영수 듣나요? 영수 들으면서 물개 박수 칠 만큼 제일 재미있었던 적은 언제였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주 안 들었겠지. 아니요, 제가 예전에 네. 이제 연락이 됐을 때 네. 진짜 재밌었던 편이 있었다. 네. 이제 광희님 게스트로 나오셨을 때. 그거 봤어요? 네, 그거를 다시 듣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광희 네. 미쳤죠. 네. 광희 오늘도 그렇게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노래를 듣고 올 텐데. 서태지 해피엔드 네. 상쾌한 내 오, 샤워 아세요? 아 그 라이브 와이더 네. 따다다다 그 같은 따다다다 앨범에 따다다다 맞아요. 이 노래 라이브 와이어 아시네요? 네. 상큼한 해피엔드 아니에요. 아, 이렇게 라이브 버전 이렇게 해요. 아 그래요? 네. 이 노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오랜 네. 세월 들어왔는데 최근에 뭔가 부쩍 다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라이브 버전도 굉장히 좋아. 들어보셨어요? 아, 서태지 심포니 들어봤죠. 그죠? 거기서 마지막에 저 서태지 심포니 갔었어요. 아 그래요? 그 네, 현장에 표를 끊고 갔었어요.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오 이준 서태지. 서태지. 아씨. 듣고 올게요. 엄마가 좋아, 영수가 좋아, 이준영 스트리트. 아,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성 언니, 나 혜수야. 솜 언니랑 감독님이랑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고 있어. 잘하고 와, 알았지. DJ님, 저희 언니 잘 부탁드립니다. 뭐야? 아, 저희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영화팀계 네.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리고 나 저 실수를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늘 건강하시고. 예, 이종필 항상, 감독님한테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이종필 감독님 화이팅! 언제나 힘내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네, 하시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좀 친해졌나 봐요. 그죠? 네. 서진님께서 그 고아성 씨가 읽어주세요.
고하성 언니, 영화 괴물에서 폐수로 만들어진 괴물이랑 싸우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 직장인이 돼서 폐수에 대해 고발하는 연기도 하시고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신기해요. 아, 그러네. 네. 고발하는 연기도 이제 하고. 네. 어, 이번에 또 영화 찍었잖아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네, 맞아요. 영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은 네. 제목에서 느끼는 인상과도 같이 굉장히 독특한 영화입니다. 1995년 삼진그룹이라는 대기업에 이제 고졸 말단 사원 3명이서 회사의 비리를 목격하게 되고 내부 고발을 하는 아주 통쾌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어, 되게 재밌겠다. 재밌겠는데요? 정말요? 네, 진짜로. 7597님께서 어제 시사회로 삼진그룹 영어 토익 보고 왔어요. 어머. 너무 유쾌하고 재밌게 잘 봤어요. 개봉하면 또 보러 가려고요. 아성님 연기도 역시나 최고. 이자영 사랑해. 와, 감사합니다. 이자영이구나. 네, 제 이름이. 역할 이름이 이자영이에요. 오, 개봉하면 또 보러 가신대요. 오, 개봉하면 참. 보실 건가요? 아, 저 당연히 보죠. 아유, 저 당연히 봅니다. 저 진짜 볼게요. 저 아, 진짜 약속했어요. 네, 약속할게요. 네. 아, 그 이자영 역을 맡았고 이제 영화 배경이 네. 1955년 95년이에요. 아, 95년. 네. 오타가 났네요. 네. 네. 95년 을지로 의상이나 메이크업까지 그 시절 X세대를 표현했다는데 네. 이제 아성 씨가 92년생이잖아요. 네.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때요? 촬영할 때 어렵지 않았습니까? 아, 95년도면 제가 4살 때였을 거예요. 네. 어, 저는 사실 95년도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없겠지, 그죠? 네.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95년에는 이제 대전 엑스포 있었는데, 대전에.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꿈돌이. 네, 아, 저도 있어서. 알아요. 그 꿈돌이 알죠? 세모난. 그렇지! 노란색! 아, 그죠? 이제 꿈돌이 주화도 예,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 세모난 네. 그 있어요. 아시네요. 아, 역시 연륜이 네.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기억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95년도 배경에 맞는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그 시절에 실제했던 옷을 입거나 아. 이제 분장을 했을 때 네. 분명한 그 제 내리에 잔상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료화면에서 본 게 아니라 직접 제 눈으로 봤던 그 95년도의 풍경을 제가 다시 구현을 하고 있다는 걸 영화를 찍으면서 느꼈어요. 오, 신기하다. 네, 너무 신기했어요. 실제로 그 충무로 거리에서 다 같이 출근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장면을 찍으면서는 아, 실제로 그 시절에 이 사람들이 있었겠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 굉장히 가슴 벅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충무로 그리고 거리가 약간 예전하고 비슷한 맞아요. 그 거리가 아직도 보존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찍으셨군요. 네네. 어, 이번에 그 영화 찍으면서 이솜, 박해수 씨하고 이제 합숙도? 네. 오, 그랬군요. 네. 왜 합숙했어요? 서울에서 찍은 거 아니에요? 어, 지방 촬영을 할 때 아, 합숙을 했구나. 네, 보통 이제 인원수에 맞게 숙소를 제공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뭔가 촬영이 끝나고 갑자기 혼자 방에 들어서면 좀 네. 외로워졌어요. 근데 다른 배우들도 그랬는지 이제 제 방으로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뭐 도란도란 얘기하다 잠에 들기도 하고 오, 되게 쉽지 않은데 사실 피곤하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 진짜 새가 좋았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PD님께서 이럴 거면 그냥 방 하나를 잡자고. 줄게. 이래서 진짜 하나만 주셨어요. 진짜로? 그렇게 지냈어요? 네네. 와, 대박이다.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이 장면은 진짜 대박이다. 네. 싶은 거 어떤 그 스포 뭐 간단하게 가능한 선에서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출근길 장면이 있어요. 충무로에서? 네. 그게 스포라고 하기에는 예고편에서도 보실 수 있는 장면인데 네. 그 보조 출연분까지 포함해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인원과 함께 찍었어요. 네. 저는 한 번도 이거 이 멘트 아웃이라고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이따가 다음에 와서 또 말씀하실게요. 네. 안녕. 죄송합니다. 3부 아니야. 괜찮아요. 아성 씨는 제가 없어요. 네, 3부에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네. 네. We are forever young street.
이준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반갑준 영스 초대석 시간이고요. 배우 고아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기현님, 아성 씨는 죄가 없어요. 야, 잘하셨어요. 좀 걱정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진짜 무슨 얘기했었죠, 근데? 제가 까먹었나 제가 생각해도 보네요? 이 장면은 정말 멋있다. 멋있다. 네. 아, 짧게 말씀드리자면 네. 네. 출근하는 장면이 네. 정말 많은 인원과 함께 뭔가 행진하는 그런 장면을 찍었는데 혼자서 굉장히 벅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장면 좀 유심히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257님께서 저도 시사회 보고 왔는데 도로시 이자영 네. 너무 재밌고 스토리도 탄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아성님 도로시 발음 한번 해주세요라고. 네. 아 이게 또 뭐 이 있구나 영화에 나오는. 네, 제 영화 역할 이름이 이자영인데 영어 이름이 도로시예요. 근데 이제 영어를 잘하고 싶어하는 친구라 막 일부러 발음을 많이 굴려요. 도로티라고 TH 발음을 강조해서 네. 띠. 그렇군요. 아 영어 근데 아성 씨 진짜 잘하는데 그죠? 아니에요. 우리 그 풍문으로 들었을 때도 맞아요. 영어 연기를 했었죠. On the slow is not a at all. 이거 기억나세요? What was that? On just law is no law. error 이건가?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넘어가요. 아, 예. 아 부당한 법은 법이 아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 그, 예. 우리 나름 그 약간 서울대학생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저 한인상이 서울대학생 컨셉. 맞아요. 되게 그 엘리트 그쵸? 자제였던 그쵸? 역할이었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안 엘리트인데. 네. 엘리트인 척. 조은영님께서 둘이 연기 호흡도 좋더니 방송 호흡도 좋네요. 너무 재밌음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방송 호흡. 좋죠. 자, 계속해서 고아성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1077 짧은 건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아, 3부에서는 아성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할 수 있는 TMI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고아성의 TMI 대잔치 영스그룹 고아성 알아보기반! 아, 멋있죠?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네. 그럼 아성 씨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답을 재빨리 외쳐주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질문이 끝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안 됐다고 하면 웃기겠다.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아 그래요? 이런 게스트는 당신 처음이네.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안 되는데 그냥 해볼게요. 네. 특이하네요. 음악 주시죠. 최근 데뷔 23년 만에 23년? 진짜 완전 선배구나. 23년 만에 SNS 계정을 만든 고아성. 내가 인별그램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띠리링이다. 하나 둘 셋! 팬. 내가 꼭 한번 연기해보고 싶은 캐릭터는 띠리링이다. 하나 둘 셋! 이준 와이프. 진짜 방송이라고 진짜. 자, 음악을 많이 듣는다는 고아성. 요즘 내 마음속에 들어온 가수는 띠리링이다. 하나 둘 셋! 서태지. 스케줄 없는 날 집에서 반드시 하는 일은 띠리링이다. 하나 둘 셋. 핸드폰.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띠리링 능력을 갖고 싶다. 하나 둘 셋. 순간이동.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하는 건 띠리링이다. 하나 둘 셋. 핸드폰. 핸드폰을 많이 사랑하시네요. 네. 사실 이준의 첫인상은 띠리링했다. 하나 둘 셋. 춤을 진짜 잘 춘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아, 다예요? 네, 여기까지. 네. 자, 이제 하나씩 짚어 볼 텐데. 네. 23년 만에. 네. 아, 진짜 선배구나. 아, 진짜. 11주년? 아이고, 멀었네. 야, 너무 선배인데. 이거 너무 선배다, 이거. 그죠? 아니에요. SNS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팬이다. 네. 어떤 일상을 보여주기 공유하고 싶어서? 네, 사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연기 활동을 했지만 팬들과 직접 소통을 한 적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이제 은은한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용기를 내서 네, 만들어봤습니다. SNS를. 그 팔로우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디가 뭐예요, 아이디?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따 끝나고. 네. 아 저는 근데 인별그램을 안 합니다. 아 뭐야? 아니 청취자분들한테 이거 팔로우 하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제 고아성이란 이름 치면은 제가 나올 거예요. 간단하네요. 네. 액트리스 아성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꼭 한번 연기해 보고 싶은 캐릭터 이준 와이프. 이거 뭐예요 이게? 네? 아, 사실 그때 너무 좋은 배우로서 네. 너무 많은 걸 배우고 네. 정말 잊을 수 없는 연기 경험이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긴다면 꼭 다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아 진짜로 아 지금 뭐 김성현 선배님한테 그렇게 말했지만 네. 아, 실제로 저는 되게 잘 맞았던 배우 얘기라고 했을 때 좀 고하성 씨 항상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지만 이번 기회에 네. 얘기를 하게 되네요. 아, 얘기 안 해도 돼요. 뭐 제 개인적인 아, 실제로 이거 뭐 이런 거 갖고 전 손해하지 않습니다. 네. 임시완 고른 게 좀 짜증나지만 뭐 이런 거 갖고는 뭐 손해하지 않아요. 네. 아, 이혜영님께서 두 분 또다시 연기 호흡을 맞추게 된다면 부부, 찐친, 회사 선후배, 남매 어떤 역할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 이건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누구한테요? 오빠한테요. 저요? 네. 제가 우리 만약에 다시 연기를 하게 된다면 남매! 남매! 남매 좋다. 남매인데 이제 오빠가 되게 멋있어. 멋있어. 이제 동생을 지키려고 총을 맞는 거야. 위험해! 하면서 이제 너라도 행복하게 잘 살아. 죄송합니다. 3번 요즘 내 마음속 들어온 가수 서태지. 아 여기서 엠블랙 했으면 진짜 웃겼을 텐데. 아 제가 하려다 말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제가 아는 아동씨는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서태지가 네. 골라가지고. 아 근데 진짜 그렇기도 해요. 제가 서태지랑 가수를 정말 오랜 세월 좋아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바닷길 선발대라는 네.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김남길 배우님께서 또 서태지의 팬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함께 음악을 다시 듣게 됐어요. 서태지 씨 노래 중에서 그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해피엔드. 아까 같이 해피엔드, 들었던 네, 해피엔드. 그 노래 좋아합니다. 소격동도 좋아하시겠네요. 소격동 너무 좋아하죠. 아, 그렇죠. 네. 아동 씨는 어디 사시죠? 저요? 네. 용 아니다. 서울인가? 용산. 네, 용산. 갑자기 내가 왜 물어봤지 이걸? 이준 씨 어디 사세요? 저는 옛날에 금호동 살아가지고 옛날에 그 소격동을 금호동을 기억하다가 욕먹었거든요. 아니,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네 그렇게 뭐 이렇게 했다고 네, 그렇다고 그렇다더라. 네. 서지님께서 두 분 데뷔 연차가 띠동갑이라고 어머. 아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선배인지 몰랐어요. 앞으로 좀 잘 근데 되겠습니다. 저는 너무 어렸을 때 그냥 별 네. 저도 그렇게 따지면 저 초6 때 성남 아름방송에 라디오 나왔었거든요. 오, 진짜요? 네, 라디오 나와가지고 그 합창대회 메조 소프라노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나도 오래됐지. 그러네요. 초6이면은. 그래도 방송 탔습니다. 그렇죠. 돈을 받고 일을 한 네, 거죠. 개인기도 했어요. 왕초의 맨발이라고. 왕초 이거 말 몰라요? 몰라요. 젊은 척 하시는 거예요? 우리 좀 비슷한데? 왕초 드라마 왕초 차인표 선배님 나온 거. 어머 모르네. 오케이. 알겠어요. 자, 스케줄 없는 날 집에서 반드시 하는 게 이제 휴대폰. 네. 휴대폰으로 뭐예요? 요즘엔 루미큐브 많이 하고요. 똑똑한 느낌이네요. 루미큐브? 네. 그냥. 그잖아요. 숫자만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그거 머리 아픈 거. 아니요, 그거를 하면서 이제 좀 생각을 덜어내는 걸 많이 하고. 네. 그렇죠.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이 능력을 갖고 싶다. 순간 이동. 네. 이제 가끔 이동할 때 차가 네. 막힐 때마다 네. 좀 답답할 때 순간 이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던 또 것 같아요. 너무 막히면 그죠. 네네. 그런 거 어때? 하늘 나는 거 막 이런 것도. 하늘 나는 거 너무 네. 좋죠. 그렇죠. 네. 순간 이동? 아 그럼 해외 여행 마음껏 갈 수 있겠다 그죠.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휴대폰인데 대답이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하는 건 휴대폰. 네. 루미큐브 합니까? 네, 루미큐브도 하고. 그냥 정말 아무 대가 없고 아무 조건 없는 휴식이 저한테는 헤드폰으로. 여러 이제 구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휴대폰을 자주 하시는 거네요. 그쵸? 네. 근데 그때 저번에 크라잉넛 분들이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네. 경록 씨가 네. 문자 보냈는데 왜 답장 늦게 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보냈잖아요. 우리 다짜고짜 막 안부 막 붙고 막 그런 거 했었는데 아성 씨랑 되게 친하다고. 네. 오정세 형하고도 친하고. 네, 맞아요. 오정세 형하고 또 아성 씨랑도 또 친하잖아요. 아성 씨 죄송합니다. 오정세 형하고 네. 아성 씨랑 친하잖아요. 네.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네. 아마 뭔가 스케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답장을 했는데 이미 끝났나 봐요 방송이. 근데 잠깐 이름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네. 어떻게 뭐.
왜 연락을 했냐 물어봤더니 네. 아 이준영 스트리트에 출연을 해서 어.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어. 아 그렇구나 했었어요. 어 그렇군요. 네 죄송해요 늦게 봐서. 아니에요 그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착하시네요. 이준의 첫인상은 춤을 진짜 잘 춘다. 네. 어 제가 언제 춤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무슨 춤을 잘 춰요? 있다고요? 네. 제가 뭘 보여줬지? 코엑스에서 네. 저희가 그 드라마 이제 홍보 기간에 아 네 약간 무대 인사처럼 네. 맞아 원도 나 언제인지 알아요. 네 저는 춤을 그렇게 잘 추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 고아성 첫 춤 잘 추는 사람 이준. 첫 하나, 멜로 연기 이준. 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줘? 라디오인데 라디오는 어떻게 보여줘요?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뭐 보여줘? 웨이브 웨이브 이렇게 싹. 안 되네 잘. 아, 잘하시는데. 잘해요, 잘해요. 네. 이런 것도 잘합니다. 그 오. 고개 돌리는 거 이런 것도 오. 잘하고 이런 것도. 아 근데 지금 기사가 떴는데. 네. 고아성 이준보다 서태지가 좋아. 어머 진짜요? 세상에. 아니 이렇게 뜬다고? 죄송합니다. 고아성 이준과 비밀도 공유했던 사이 멜로씨도 잘 이끌어줘. 미치겠네 진짜. 와 진짜 헤드라인 아, 너무해요. 네. 그러니까 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뜬다. 네. 고아성 헤드라인 너무해. 어 괜찮아요 이거 뭐 막상 크리켓에서 들어가면은 별일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역시나 아성 씨의 추천곡을 네. 한번 해봤는데 잼의 난 네. 멈추지 않는다. 네. 오,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고 네. 저희 영화 삼진 그룹 영어 토익반을 보신다면 어 하실 거예요. 아 이때 또 이제 잼이 네 그, 맞아요. 아성 씨 잼 아셨어요? 전 몰랐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잠깐만 왜 몰랐어요? 나 네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진짜. 네 살 차이가 아까 되게 크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하늘과 땅 차이라. 진짜 꼰대네요. 맞다 옛날에 그런 소리 다 들어봤어. 네. 뭐요? 제가 막 아성 씨한테 야 너가 뭐 어쩌고 너가 어쩌고 하니까 아성 씨가 젊은 꼰대네. 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되게 더 흥분했던 야 내가 언제 그랬어? 너 그때 아무튼 뭐 와, 그랬던 아성아 진짜 네. 대단하다. 네. 아 근데 좋았어요. 네. 아 좋았어요? 아성 씨가 그리고 또 해줄까요? 아니요. 미치겠네. 아성 씨가 그런 약간 되게 유머러스하고 네. 약간 예전에 우리 그 유호정 선배님 집에 네. 놀러 가서도 막 별 뭐 웃긴 짓 다 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아니요.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나지 어, 그래요? 않습니다. 아, 너무 자세히 기억이 나가지고 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잼의 난 멈추지 않는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이거. 자,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어, 아성 씨, 어,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제 보세요. 이거 하는 건가? 여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 하는 겁니다. 자, 7897님께서 아성 씨 이런 질문은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라고. 네. 네.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봐야겠다. 네. 저요. 네. 어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이 세상을 위해서 내려오기도 했고 좀 이제 하늘에서 저기로 그만 가서 좀 도와주면서 살아라라고 해서 온 거기도 하고. 그럼 치킨도 반반 좋아하십니까? 참 뭐야 진짜. 아니 뭐가 뭐긴요. 아니 DJ MC인데 MC가 이런 질문 못하냐 못해요? 예? 네? MC가 아니 뭐 그냥 취향 물어보는 건데. 저 아성 언니 진짜 전 양념치킨 좋아하는데. 좋아합니다. 네. 아 예 읽어주세요. 읽으세요. 네. 제가 읽을까요? 혼자 그 박네요. 죄송해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네. 네, 편하게 저희 네. 아성 씨 편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 마이크에 부딪혀 버려서 혹시 네. 시끄러웠을까 봐. 안 시끄러웠어요. 네. 자, 3970님께서 네. 저 아성 언니 진짜 좋아하는데 언니가 나온 영화 드라마 다 챙겨봤어요. 특히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 때 언니 목소리 완전 치죠.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맑고 예뻐요. 언니 그 예쁜 목소리를 일어나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알람 설정해놓고 매일매일 들을게요. 어! 해주세요. 아 라이프 온 마스 때는 네. 좀 제가 실제로 가진 목소리보다 더 네. 뭔가 나긋나긋하고 더 맑게 연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번 그때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3970님 일어나세요. 어. 좀 부끄러워하네요. 죄송합니다. 아,
약간 얼굴 좀 달아오른 것 같은데 네. 어, 잘하셨어요. 네. 자, 0913님. 네. 아성 씨보다 아성 씨다. 복면 쓰는 가요 프로그램 나온 거 기억나요? 그러고 보면 노래도 잘 부르고 사진도 잘 찍고 재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요즘 또 배워보고 싶은 게 있나요? 아성 씨면 뭐든 잘할 것 같아요. 라고. 아, 이거 나오셨군요. 네. 오. 맞아요. 한 3년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오. 제가 요즘에 이제 빠져 있는 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트 타고 항해했던 그 예능 프로그램을 제가 했어요. 오, 재밌겠다. 요트 운전 면허를 땄거든요. 오. 근데 뭔가 작은 차를 운전하다가 조금만 큰 차만 바꿔도 뭔가 이 가슴 아, 떨리는 그치. 게 있잖아요. 그치. 뭔지 알죠? 네, 그럼요, 그럼요. 근데 요트 운전을 처음 해보니까 네. 정말 이 큰 거를 제가 조종하고 있다는 그 쾌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근데 어려울 것 같은데? 쉽진 그거는. 않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물 위다 보니까 그 너울이 그러니까.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큰 비행기를 운전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진짜 대박이다. 비행기 운전하면 진짜 대박이다.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그 아성 씨 차를 네. 제가 타한 다음에 네.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제 스포츠 모드 놓고 아성 씨가 제발 이러지 말고 진짜 너무 불안했어요. 네. 왜 불안해요? 그 차 굉장히 안전한 차인데 제가 5년 전에 첫 차를 구입을 했는데 네. 산 지 한 일주일도 안 됐을 때 네. 제가 바로 시승을 했죠. 네, 운전해보겠다고. 야, 운전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보고 배워. 네. 나 스포츠 모드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오빠도 차를 네. 샀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럼 나도 한 번만 운전해볼게. 네. 절대 끝까지 안 시켜줬어요. 너무 운전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와, 그 서운함이 아직 남아있네요. 아,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성 씨가 네. 차를 운전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죠. 저도 면허가 있었고 아, 네. 필기시험 만점이었어요. 필기시험 만점이에요? 네. 그래요? 네. 역시 나성 씨가 똑똑하니까 네, 똑똑하죠. 끝까지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럴게요. 자기는 네, 했어요. 다음에 그 한번 시켜드릴게요. 진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차가 있기 때문에 자 샌드 마이러브님께서 고아성 배우님과의 추억이 있어요. 풍문으로 들어서 시사회가 있어서 참석했는데요. 아성님 연기를 보고 제가 반한 거죠. 그리고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어서 화장실에 갔는데 어라 거기 아성님이 계신 거예요. 손을 씻고 계셨는데 제가 연기 너무 잘하셨다고 촬영하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성님이 제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우웅 하시면서 벼랑간 저를 껴안으시는 거예요. 저 진짜 연예인이랑 처음 통해봤어요. 어안이 벙벙. 아성님 너무 좋아요. 사실 그날 행자님 보러 간 거였는데 아성님 팬이 왔답니다. 오래오래 안겨주세요. 진짜 기억나십니까? 네, 저 기억나요. 그 안아주셨어요? 네, 제가 사실 저도 그렇게 네. 막 뭐랄까 네.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날 뭔가 제가 드라마를 처음 모니터링을 해보고 너무 긴장된 상태에서 되게 예상치 못한 화장실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저도 너무 이제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안아드렸던 기억이 나요. 세상에 하면서. 기억을 해주시다니. 이렇게 안아주. 이분 불고기용 한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행자님을 뵈러 간 거였는데 네. 제 팬이 됐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어떻게 생각하면요? 네. 광고를 들어가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수로 다들 모여 볼륨을 다시 높여 Young Street Baby Young Street Baby 이준의 Young Street. 자, 저희가 돌아왔고요. 박효미님께서 풍문으로 들어서 진짜 재밌게 봤는데 두 분 케미 라디오에서도 너무 좋네요. 퇴근길 차에서 듣다가 집 도착해서는 핸드폰으로 계속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아성 씨가 실검에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는데 아성 씨 아주 예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덕분이에요. 네, 덕분 감사합니다. 박효미님 선물 드릴게요. 아,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4부로 올 건데 오늘 남의 사랑 이야기 고아성 씨와 함께 할 예정인데 연기를 둘이 해야 되는데 네. 솔직히 저희가 이제 예전에 드라마 찍을 때도 웃음이 많이 터졌잖아요. 이번에 진짜 정말 진지하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웃지 마세요. 자신 있습니다. 네, 자 3부 끝곡입니다. 드라마 라이프 오마스 OST 신혜경의 너는 어디쯤 기다려.
자주 보고 널 바라봐주면 난 널 위한 위로가 될래. 우리 지금 함께 있는 순간에 We are forever young. We are forever young. 여자가 남자를 처음 본 건 아무도 없는 대낮의 놀이터에서였어. 정장을 입고 말끔한 모습으로 너무나 서럽게 울고 있던 모습에 어깨라도 토닥여주고 싶었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고, 한참이 지난 후 늦은 퇴근길 버스 안에서 다시 남자를 보게 된 거야. 반바지에 슬리퍼, 덥수룩한 수염까지. 그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남자가 분명했지. 우리 동네 사나? 저 차림으로? 이 시간에 어딜 가는 거지? 남자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지만 차마 아는 체를 할 순 없었어. 그러다 너무 피곤했던 탓에 깜빡 잠이 들고 말았고, 종점에서 눈을 뜬 여자는 남자와 자신만 내리지 못한 걸 알아차렸지. 버스도 끊겼을 텐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그때 남자가 다가왔어. 저기 댁이 어디세요? 네? 그건 왜? 아, 제가 잠깐 갈 데가 있어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핸드폰하고 그 지갑이랑 다 놔두고 왔는데, 혹시 택시 타실 거면 가는 길이라도 저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럼 수원역까지 같이 가실래요? 제 집이 그쪽이라.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죄송한데 전화를 좀 쓸 수 있을까요? 진짜 죄송합니다. 평소에 여자였다면 낯선 남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휴대폰을 빌려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서럽게 울던 그날의 남자 모습이 떠올라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친구와 통화를 끝낸 남자는 약속대로 수원역 앞에서 내렸고,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며 꼭 연락을 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대. 하지만 그날의 친절을 생색내고 싶지 않았던 여자는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고, 운명이었을까? 몇 주가 지난 뒤 동네 도서관에서 다시 한번 남자를 마주치게 된 거야. 그때 그 택시 태워주신 분 맞죠? 연락 기다렸었는데 왜 전화 안 하셨어요? 그게 바쁘기도 했고요. 뭘 바라고 한 게 아니라서. 아, 제 친구 폰에 그쪽 번호가 찍혀 있어서 제가 먼저 해볼까 했었는데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참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네요. 그날 일 좀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차 한 잔 하실래요? 남자의 다정함에 여자는 마음이 조금 풀렸고,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가까워져 갔어. 그리고 언젠가부턴가 여자는 남자를 많이 좋아하게 됐고,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지만 남자에게 여자는 그저 편한 동네 동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대. 오빠 나 싫어요? 나는 오빠 좋은데. 그냥 사귀어요 우리. 조그만한 게 오빠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까불지 마. 왜요? 왜 우린 안 되는데요? 저랑 그냥 연애하면 안 돼요? 아니, 나는 연애 같은 거 안 할 거야. 결혼도 안 할 거고 그냥 평생 혼자 살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남자 찾아봐 고명아. 여자는 너무 화가 났어. 이렇게까지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쩜 그렇게 몰라줄 수 있는지. 하지만 며칠 후 남자의 친구를 통해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된 거야. 4년 전 남자는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친구를 사고로 하늘나라로 보냈고, 꽤 오랜 시간을 방황했다고. 누군가를 또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는 사랑에 빠지는 일은 없을 거라며 남자를 포기하라는 말이었지. 그날 놀이터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었던 것도 그 일 때문이었구나. 여자는 남자가 안쓰러워졌지만 순간 오기가 생겼어. 그래서 곧장 남자에게 달려갔대. 이 시간에 네가 무슨 일이야? 오빠, 저요 얘기 다 듣고 왔어요. 근데 오빠가 했던 사랑만 사랑이에요? 내가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자기 추억은 끔찍하게 보듬고 있으면서 왜 내 마음은 몰라주는 건데요? 그 얘기를 네가 어떻게 해봐.
뭐 아무튼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나 좋아하지 마. 그렇게 모질 사랑이면 혼자 무인도 가서 추억 껴안고 살아요. 오빠가 그런다고 죽은 구분이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진짜 바보다. 나도 이제 오빠 싫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게 온갖 말을 퍼부은 뒤 여자는 매몰차게 돌아섰고, 그 순간 거짓말처럼 남자가 여자를 붙잡으며 말했대. 이렇게 가는 게 어딨냐? 나도 너 좋아. 처음부터 좋았어. 근데 내가 다시 사랑을 해도 될까? 너도 나 떠나버릴까봐 그게 무서워. 근데 너는 어디 안 갈 거지? 내가 너 꼭 붙잡아도 되겠지? 남의 사랑 이야기에 이어서 듣고 노래는 첸의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였습니다. 오늘은 여자분입니다. YSM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 고아성 씨와 연기를 함께했는데 아,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아성 씨. 네. 읽어주시죠. 문자.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너무 연기에 몰입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직 못 받아놨네요. 못 태어났어요. 네, 넋이 나갔네요. 네, 차승혜님. 아성 언니 소리 지를 때 오빠 웃음 버튼 위기였죠. 나 다 한다. 여러 왔었습니다. 여러 왔었고 아 사실 네. 우리가 또 그 5년 만에 이렇게 네. 같이 합을 맞춰보는데 아 사실 대본 숙지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잖아요. 아성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게 긴장이 돼. 그게 내용을 내가 잘 몰라. 그래서 그걸 따라가느라고 네. 네, 긴장이 되는데 아 뭐 전 좋았습니다. 아 네, 역시 저도... 아성 씨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아 정말 좋았습니다. 아 저도 네. 뭔가 웃긴 순간도 있었지만 네. 뭔가 아 정말 오랜만에 아 이런 배우와 호흡하는 느낌을 이런 느낌이었지 않은 그 네. 어 되게 혼자 감격스러웠어요. 아 저도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네. 아 우리 꼭 아, 다시 작품에서 만나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이주영 님께서 오늘 남은사 몰입도 최고네요. 두 분 연기 대박이고요. 감사합니다. 김기성 님께서 뭐죠? 두 분 대화가 정말로 썸 타는 오빠와 동생 같아요. 야근하고 퇴근하는 제 마음을 사르르 녹이네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4820 님. 저 사연에 너무 몰입했나 봐요. 이준이 감히 고아성을 차 하나의 죽일 아니 잠깐만 죽일 놈이라고? 잠깐 4820님 경고입니다. 아 제가 읽은 그 글자 그대로 읽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저는 하늘과 땅 천하의 죽일 놈이 아닙니다. 자 놀이터에서 울고 있는 남자를 본 여자였고 그날 이후 운명처럼 두 사람은 또 다시 마주치게 되죠. 살면서 이런 운명 같은 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요? 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고아성 씨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물어보겠습니까? 대답할 사람이 고아성 씨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네. 있어요? 저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갈게요. 네. 여자분은 남자를 좋아했지만 남자는 좀처럼 마음을 주지 않았는데 옛 애인을 하늘나라로 보낸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남자분 마음도 충분히 맞아요. 이해가 되죠. 네. 하지만 결국 남자분도 여자분에게 속마음을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사연이 좀 더 있죠? 네. 사연에는 미처 다 적지 못했지만 제가 남자에게 화를 퍼부은 그날 욕까지 한바가지 해줬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날 남자도 저에게 마음을 열었고 저희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오, 되게 해피엔딩이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야, 진짜 드라마 한 편의 영화 같은. 맞아요. 저는 이런 사연들을 이제 네. 뭐 이건 정말 실제 사연이죠. 이런 사연이나 네, 이제 작품 속에서 사랑 얘기를 볼 때마다 결국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그 용기 내서 한 발짝 더 내딛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맞아. 누가 한 명이 꼭 그렇게 네. 해줘야 돼. 맞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연 속에서는 여자분께서 네. 남자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했잖아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자분이 이제 한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맞아요, 저도 맞아요. 느껴지네요. 아 그러네. 아, 사연 소개된 분께는 불고기용 한우 드리고요.
이번 주 소개된 최고 사연에는 무선 이어폰 사과파 프로들이거든요. 후보 되셨습니다. 오늘 사연 어땠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고하성 씨 이제 보내드릴 시간인데 네. 오늘 어떠셨나요? 실검 1위를 장악하신 덕분입니다. 정말 네. 감사하고 네. 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삼진구로 영어 토익반이라는 영어 홍보 때문에 나왔지만 아 그렇죠. 네. 네. 행자님과 이렇게 네. 오랜만에 네. 연기도 해보고 그러니까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저희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영화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10월 21일 개봉입니다. 아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10월 21일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네. 아 정말 기대가 되고요. 네. 아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놀아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네, 꼭 네. 다시 오고 재밌었죠? 싶어요. 재밌었죠? 진짜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아,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시고 저는 이제 광고 듣고 행자랜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빠! 행빠 해줘요. 행빠! 행빠! 에러 에러 에러